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북의 지도자가 남쪽 땅을 밟는 것은 사상 처음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은 두 정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게요. 나이는 문재인 대통령 1953년생 65세, 김정은 위원장 1984년생 34세, 31살 차이네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본 분들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김 위원장의 나이를 인식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나이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더라. 그 얘기는 그 나이에 치기 같은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키는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 172cm, 김 위원장 170cm. 뭐 사진 찍을 때 키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겠네요. 혈액형은 문 대통령 B형, 김 위원장이 A형. 고향은 문 대통령은 경상남도 거제 출생이고 김 위원장은 함경남도 원산 출생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고 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롯데팬이라고 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고 김 위원장은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죠.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12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습니다. 2012년 노동당 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됐고 2016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이고 김 위원장은 집권 6년 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박학한 지식을 내보이는 다독가의 면모가 있습니다. 정상회담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주요 사적의 의미를 줄줄 뺄 정도라고 하네요. 이런 능력을 앞세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러면서도 할 말을 정확하게 직격탄으로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죠. 김정은 위원장은 농담을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로켓맨 같은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하네요. 남측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농담으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고 하네요. 두 정상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2018 위대한 리더 50인 중 4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문 대통령은 신중하지만 결단력 있는 리더로 평가됩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용적인 성향과 함께 결단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뒤 평창올림픽 참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정상회담까지 합의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해 세계를 놀라겠죠. 언뜻 달라 보이지만 결단력과 추진력은 두 정상 모두 상당합니다. 남과 북의 특사단, 예술단, 선수단이 오가고 각종 합의를 이룰 때마다 마치 대결을 하듯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두 정상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